이번 분기 매출 보고서 봤지? 우리 메뉴 개발팀이 새로 개발한 햄버거 신메뉴들이 출시된 지 세 달이 됐는데 한 달 동안 전국 매출이 700억? 아니 700만원! 개발비나 광고비나 생산단가 따지면 이거 만드는데 1억이 들었는데 총 매출이 700만원이면 폭망도 이런 폭망이 따로 없을 거야! 그래도 사 먹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다행이네요. 효정씨, 왜요? 내가 알기론 이번 신메뉴 대부분의 기획 발언자는 효정씨로 아는데 본인이 담당했던 신메뉴 매출이 망했으면 여기서 뭔가 책임감을 느끼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잘했을 때는 아무 말씀 안 하다가 뭐 망할 때만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네. 그런데 왜 망한 거래요? 맛이 없진 않았을 텐데. 어디 보자. 짭조름한 불고기 소스와 두툼한 소고기 패티의 기름기를 새콤달콤한 과일이 잡아 단짠을 하나로 즐긴다. 짧은 버거 신메뉴 부르부르버거. 나오자마자 먹방 유튜버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 너무 맛없다고 혹평이 폭발했거든. 먹방 찍는 유튜버 애들 입에서 쌍욕 나오기란 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효정씨가 해냈어. 심지어 어떤 놈은 햄버거를 해체해서 소스 씻어내고 다시 조립해 먹더라. 뭐? 맛이 없진 않을 거라고? 직접 먹어보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걸? 제 입맛엔 괜찮던데. 그럼 다른 건요? 다른 거? 햄버거 이제 시원하게 즐기자. 짧은 버거 신메뉴 아이스 버거. 먹방하는 애들이 먹다가 얼어 뒤질 것 같아서 한여름에 보일러 틀더라. 후기가 가관인 게 이거 사 먹을 바에 햄버거 하나 사서 냉장고에 일주일간 얼렸다 먹는 게 더 경제적이고 맛도 더 좋을 거래. 내 생각도 그런데 효정씨 생각은 어때? 이걸 굳이 개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 기억엔 그 아이스버거는 팀장님이 해외에서 얼려먹는 햄버거가 반짝 유행할 때 시국 따라가자고 빨리 기획해보라고 시키신 아이템으로 아는데요. 내가 그랬나? 그리고 제 기획만 망한 거 아니죠. 따지자면 팀장님 기획도 만만치 않게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뭘? 불닭, 민초, 마라, 흑당, 허니버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레인보우 버거. 실제 제품은 광고에서 보여주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드시던 제품에 맛없으면 교환 및 환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섭취 시 발생하는 복통, 발열, 오한, 기침, 토열, 탈모, 충치, 무좀 등의 증상은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짧은 버거.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해서 국세청에서 주가 조작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며 세무조사까지 들어왔었잖아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아무튼 위에서 이거 싹 다 단정하고 신메뉴 기획하라고 했으니까 아이디어 좀 내봐. 집에 가서 뭐 먹지? 이틀 연속 라면 먹긴 싫은데. 아, 집에 가서 맥주나 마시며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보고 싶다. 그래, 다들 생각나는 아이디어 없지? 그럼 이참에 옛날에 단종되었던 메뉴 복각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해? 라이스버거나 불새버거 같이 사람들에게 인기였던 단종 메뉴를 SNS에서 다시 내달라고 말들 많던데. 이제 와서 그거 복각시켜봤자 사람들에게 추억팔이는커녕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욕만 먹고 끝날 것 같은데요? 효정씨, 그럼 뭐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어? 저는 팀장님 아이디어 빼면 뭐든 상관없어요. 명훈씨는 뭐 좋은 생각 없어? 명훈씨! 네! 깜짝이야! 명훈씨 왜 그래? 어디 아파? 네? 네, 생각이 몰두하느라 무슨 말씀하셨는지 못 들었습니다. 그래? 집중력이 아주 대단하구만. 그럼 명훈 씨 아이디어 좀 들어볼까? 네? 무슨 아이디어... 아, 맞다! 햄버거 아이디어 말씀이시죠? 맞다, 맞아. 그게... 그... 아, 커피! 커피요! 커피? 예,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인을 잔뜩 첨가해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사먹느니 든든하게 햄버거로 카페인을 챙기자는 시류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커피 종류는 뭐죠? 네? 그게... 자판기! 자판기 커피요! 자판기 커피라... 네! 아무래도 사람들에겐 아메리카노보다 자판기 커피가 더 접근성이 좋다는 점을 생각해서 자판기 커피 믹스를 베이스로 패티를 만들어서 세트 메뉴에 같이 들어갈 사이드는? 사이드 말입니까? 군대리아? 군대리아? 아니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접해봤을 테니까 그 가공 샐러드랑 딸기 좀 같이 주고 삶은 계란이랑 콜라 대신 우유 주면. 오호라! 고증을 살펴보자 이 말이군! 또 뭐가 있죠? 또 뭐가 있더라? 햄버거를 접는다던가... 접는다고요? 아니요, 그게 그 타코처럼 접어서 사이드랑 합쳐 먹기 편할 테니까 그게... 영훈씨,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사람들 이목만 끌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맛도 더럽게 없는 햄버거를 기획해 잠깐 먹방 방송하는 애들 입방에 몇 번 올랐다가 사람들 SNS 소재용 소품으로 찔끔 팔아치우고 어느 순간 소리 소문도 없이 단종될 일회용 이벤트성 쓰레기를 만들었다가 망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런 쓰레기를 만들어 팰 것 같습니까? 네... 잘 아는군요! 출시합시다! 버거 접겠습니다! 접어먹는 별도식 자판기 커피 맛 밀덕 버거! 가까운 짧은 버거 매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비춰지는 것과 실제 상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섭취 시 복통 및 설사, 발기부전, 탈모, 토열 등의 증상은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섭취 시 반드시 보호자 관리 지도하에 섭취하도록 하세요. 짧은 버거.